자, 김한별과 하운표, 소년 파이터와 태권 파이터가 맞붙겠습니다. 신장 182cm. 하운표와 김한별, 김한별과 하운표, 만 18세와 만 37세의 경기가 출발하겠습니다. 가득까지 부숴버리더라고요. 네, 정말 강한 발차기이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심도 해야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네. 오호! 자, 바로 이 뒤돌려차기. 네,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매집이 강하다고 해도 장상 없거든요. 우선 하운표 선수는 발차기 자기 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강력합니다. 네. 하운표 선수는 이 킥이 소리가 달라요. 강력합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로우킥. 네. 미드킥 들어가고요. 김한별 선수는 조금씩 자기 거리를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네, 좋은데요. 나래차기 나왔습니다. 자,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지금 네, 하운표의 킥 공격. 저 킥 거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김한별 선수는. 계속 압박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김한별 리킥. 펀치나 타격을 해야지. 네. 뒤로 빠지면은 바로 하운표 선수의 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 네, 하운표 강력한 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그 화려한 발차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순간적인 이 턴 동작.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김한별 선수 저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기 걸 계속해서 들어가야지 하운표 선수의 킥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뒷차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김한별 선수는 조금 더 적극 성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한별 선수는 가드를 올리고 뒤로 빠지지 않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한별. 자, 강력하게 계속해서 네,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아마 세컨 측에서도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네, 좋아요. 랩트. 지금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자, 두 선수 모두 이제 좋아요. 그렇죠. 안타전. 하운표 선수가 이 펀치도 계속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은 킥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한별 선수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킥이랑 같이 섞어주면서 변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선 김한별 선수가 뒤로 빠지는 순간 킥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네. 위험했어요, 김한별. 네. 김한별 선수 가드 올리고 자기 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았어! 자, 지금 데미지가 큰데요. 네, 맞았어요. 지금 자, 지금은 네. 가드 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펀치도. 김한별 선수의 이 맷집이 또 좋다고 네.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대단했습니다. 야, 웬만하면 다운일 텐데. 그렇죠. 버텨내네요, 김한별 선수. 저도 맞는 순간 넘어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들어가고 있어요. 자, 김한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씩 이 하운표의 킥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김한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펀치로도 계속 지금 하운표 선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네. 김한별 선수 기다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발차기 마지막 나갔어요. 자, 결국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레드코 하운표 선수의 자, 4대0으로 하운표가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 하운표 선수, 그리고 킥이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입힐 정도로 강한 킥이 몇 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하운표 선수의 그걸 승을 들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이 마지막 3라운드에 나왔던 킥 공격이 자, 이번 승부처가 됐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도 하운표 선수를 상대로 해서 정말 잘 싸웠거든요. 자기 거리를 유지하고 뭐 펀치나 킥을 아니면 니킥을 허용했다 아니면 들어갔다는 것도. 근데 지금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김한별 선수한테 더 큰
선수가 될 때 도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